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내년이면 마흔이 되는 네살 아이의 엄마, 그리고 한 명의 남자의 아내, 네, 전은주 전도사라고 합니다. 올해 초까지 어노인팅이라는 예배 사역팀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내려놓고, 네, 공부도 하고 또 지역에서 많은 여성분들과 축구를 하면서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네, 여러분들의 일상을 배우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모양일까? 네, 기도하고 또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같이 찬양도 하고 또 저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시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이 다니엘 기도에 다양한 곳에서, 먼 곳에서, 또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의 분들이 보고 계셔서 제가 감히 저희 인생을 나눈다는 게 주제 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어르신들께서는 손녀딸 나와서 이야기한다 생각하고, 아, 전 아이에도 저렇게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는구나, 이렇게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청년들도 많이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저 언니는, 저 누나는 저거 가지고 저렇게 하나님 옆에 씨름했구나. 나는 하나님과 내 인생의 지점에, 순간들에 어떻게 함께 걸어왔지? 그걸 비춰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연주로 어노인팅에서 한경숙 간사님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잠시 박수 해주시겠어요? 늘 간증을 나눌 때 사실 제 안에 굉장히 많은 설렘과 또 두려움이 있거든요. 설렘은 혹시라도 제삶 속에서 하신 일들이 여기 앉아 계신 또 함께 예배하고 계신 많은 분들 중에 누군가에게 들려졌을 때 아, 하나님이 나랑도 함께 하셨지 이것을 발견하게 되신다면 제가 너무너무 설레는 것 같고, 그러나 두려움은 제가 종종 이 청중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아, 그러니까 저기 올라가서 얘기하지. 마치 성경에 나오는 사람 이야기 듣듯이, 예, 물론 제 삶이 그렇게 대단한 게 하나도 없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느끼게 되실까봐 좀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삶에 일하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한분한 분, 또 함께 예배하시는 한분한 분의 삶 속에 이미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감히 오늘 그 생각을 해보실 수 있었으면, 그 은혜를 하나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증하기에 앞서서 제가 자랄 때 저희 외할머니한테 배웠던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 정말 많이 불렀거든요. 한 5살, 6살 때부터 제 최애 곡이 있었어요. 그걸 좀 여러분들과 먼저 함께 나누고 싶은데,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하셔도 좋고, 정말 친구가 없었던 한 아이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험과
찬송은 오래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니께서 자주 부르시던 찬송인데 어린 시절 저에게 큰 힘이 되었던 곡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왼쪽 눈에 선천적으로 안검하수가 있었는데요. 좀 많이 중증이었어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 아예 이렇게 왼쪽 눈을 거의 감고 태어나서 아예 왼쪽 눈이 떠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부모님께서 많이 걱정하셨겠죠. 게다가 사람의 몸이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살 때까지는 몇 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실로 눈을 살짝 꼬매서 이렇게 떠놓게 하는 그런 조치를 계속 몇 달에 한 번씩 가서 하다가 5살 때 유명 대학 병원에서 이제 큰 수술을 했어요. 수술 내용은 왼쪽 허벅지에 있는 근육을 떼어서 여기에 이식하는 수술이었는데 거의 한 달가량 병원에 입원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결과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 뛰어다녔던 5살짜리 아이의 허벅지 근육이 힘이 너무 셌던 거죠. 이걸 이식했더니 오히려 수술 이후에 붕대를 풀었을 때는 이 왼쪽 눈이 오른쪽 눈보다 훨씬 커진 상태로 수술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눈 수술은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는 계기가 됐는데요. 물론 눈을 뜨게 돼서 시력은 확보할 수 있었지만 또 다른 의미의 짝짝이 눈이 이제 되면서 그냥 아이들 놀림감으로 그냥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5살 때 수술을 했다는 건 학교에 가서 아이가 놀림받지 않게 하려고 해주셨던 거였는데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땡땡 초등학교 1학년 2반 전은주는 눈병신이라고 전교에 소문이 났고 교문 앞에 아이들이 늘 이렇게 저를 놀리려고 하이에나처럼 기다리고 있었어요. 친구라고 부르지만 친구일 수 없었던 존재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또 가정 경제도 많이 어려워졌었던 것 같아요. 아마 보험도 되지 않는데 수술비를 아마 병원에서 그렇게 한 달씩 입원했고 수술비도 내고 하는 일이 부모님께 많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라고 이제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 눈을 보아하니 도무지 이 아이는 결혼을 못하겠구나라고 저희 어머니께서 당시 확신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한 FM 교육을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제법 영리하기도 했거든요. 네, 증명할 길이 없는데 어머님 생각엔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이미 눈이 너무나도 큰 약점이라고 생각이 되시니까 눈이 아닌 다른 것들로는 절대 지적받지 않은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부모가 되고 나니까 어머니 마음 너무너무 이해가 가는데 사실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오늘 이 이야기가 어머니도 예배를 드리실 것 같은데 먼저 죄송하고 사랑합니다. 그때는 그렇게 느껴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정말 그런 하드 트레이닝이 없었습니다. 막 열이 40도씩 나도 학교에 가고 교회에 가고 다 참여를 해야 됐었고요. 학원도 빠질 수 없었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너무너무 무서운 분이셨기 때문에 당시 저에게 집은 굉장히 어렵고 외롭고 두려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 저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었던 것은 아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처럼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 것, 또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너무 어린 나이에 믿었어요. 그 외할머니 등에 업혀서 안 간 예배가 없거든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각종 새벽예배, 구역예배, 전체 출석.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되게 진지했단 말이에요. 막 산소 가서 절 안 한다고 큰아버지한테 막 대들고, 주일 예배 빠지면은 안 된다고 막 엄마랑 막 싸우고, 막 밥상 차려놓고 열쇠 주고 가라 막 이렇게 하는 6살이었단 말이죠. 정말 진지했어요. 그래서 전교에 제 눈이 놀림거리가 되고,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이 뒤를 따라오면서 제 눈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할 때, 아까 그 찬송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였던 것 같아요.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그래서 원래 아멘 하면 여기서 간증이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이제 이게 인트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찬양하던 저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어렵고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늘 경험하는 저를 조롱하는 친구들, 하지만 저를 위로하시고 지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저에겐 너무 상반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나 또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는 더욱더 신앙을 단순하게 가르치잖아요. 아프면 기도하십시오. 지혜가 필요하면 말씀 보십시오. 기쁠 때 슬플 때 찬양하십시오. 저도 정말 단순한 아이였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단순했냐면, 얼마나 단순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었냐면, 제가 어릴 때 괜찮았어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이런 설교를 듣고 오면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화장실 문을 잠그고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욕조 물이 갈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얍! 자,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갈라졌을까요? 믿음이 없으십니까? 아니,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막 절망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 욕조가 안 갈라지는 문제는 제 일상에 큰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응답되지 않는 건 그냥 저를 채찍질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사실 저를 초등학교 때 지도하셨던 교회학교 전도사님이 정말 기도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신 분이셨거든요. 뭐 저희 외할머니도 그러셨지만, 그래서 그런 신앙 체험이 저는 정말 많았단 말이에요. 어느 여름 성경학교였는데요. 여러분 혹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의 하이라이트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많은 우리 믿음이 좋으신 성도님들은 기도해요, 말씀 시간이요 이런 응답을 기다리실지 모르겠지만, 초등학생 어린이에게는 수영 시간이에요. 저희 모두가 그 시간만 기다렸는데 막 비가 오는 거예요. 저희 전도사님 얼마나 멋있었냐면 갑자기 딱 가셔서 커튼을 착착 치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여 비를 멈춰 주시옵소서. 자, 질문하겠습니다. 비가 멈췄을까요? 멈췄다. 안 멈췄다. 믿음을 좀 더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매해 기도만 하면 비가 멈췄어요. 할렐루야죠. 저는 이런 경험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요. 제가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확신과 그분이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그 의심은 조금도 없었어요. 다만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에겐 너무너무 중요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절대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밤마다 제가 기도한 루틴이 있었거든요. 방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제 왼손 위에, 제 왼쪽 눈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두 눈 크기가 똑같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면서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빠 제발 하나님 믿고 술 안 드시고 화 안 내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저는 이 기도를 5살 때 시작했지만 15살 저의 인생 사춘기와 신앙 사춘기가 함께 올 때까지 이 기도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믿고 싶어서요 기도 내용을 바꿔본 적도 있어요. 조금 크니까 교회에서 이런 거 알려주시더라고요. 만약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래서 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양쪽 눈 크기가 똑같아지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교문 앞에 저를 놀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애들이 오늘은 없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는 응답되었을까요?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나눌 수 있는데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제 눈 위에 이외에 다른 것으로 놀림받지 않은 아이로 키우려던 부모님의 마음조차 제 안에서 오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염려하시는 마음이 저에게는 너는 우리에게도 사랑받기에 충분하지 않아. 넌 그걸 고쳐야만 좋은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되게 만들었어요. 그만큼 이 눈은 부모님이 받아들이시기 힘들 만큼 누구도 좋아할 수 없는 큰 문제라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제 수술 때문에 어려워진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또 K장년은 보이거든요. 저 때문에 뭔가 어둡고 힘들어진 가족들에게 제가 무언가 훌륭한 사람 또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갚아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고 모범이 되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이런 제 애쓰는 마음은 제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향해 이어졌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배우기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신데 이렇게까지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을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결코 제가 만족시킬 수 없는 분이라고 해석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삶의 모든 불행의 이유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생겨난 일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저는 늘 스스로 노력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러나 늘 한계와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교회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들 있잖아요. 어린이 성경 퀴즈 대회, 암송 대회, 전도 축제 다 나가서 1등하는 어린이였거든요. 온 교회의 자랑. 그랬던 저도 인생 사춘기와 신앙 사춘기를 동시에 맞이하며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인정받고 칭찬받던 교회에서의 삶과 늘 왕따 당하고 외로웠던 학교의 삶. 이 이해할 수 없는 간극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 친구들이 교회에서는 저랑 정말 잘 지내는데 학교에 오면 저를 멀리할 때 그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칭찬만 받던 중등부 전은주 어린이는 교회에 소문날 정도로 큰 걱정거리가 되어갔습니다. 출석 도장만 간신히 찍고 도망가는 그런 아이가 되었어요. 그렇게 한 3년 방황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쯤에 다시 교회로 돌아갔고 학생부에서 찬양 인도도 시작했거든요. 저희 전도사님은 기도 제목이 응답됐다고 생각하셨고 저희 어머니도 드디어 은주가 다시 하나님을 만났구나라고 생각하시는 순간이었지만 이제야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 작전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 세상에 부딪혀보니까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전 아무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교회 봉사로 복귀했습니다.
하나님의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서도 저는 선교지에도 다녀오고 사역단체에도 들어가고 어떤 여름에는 수련회 보조교사를 7개, 8개도 했어요. 선교지도 고르라고 하면 일부러 제일 힘든 곳으로 고르고 극단적인 헌신, 네, 이상한 말이죠. 극단적인 헌신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안쪽 마음에 굉장한 자기의가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뭐 하나 갚아주셔야죠. 뭔가 하나 도전할 때마다 늘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협박하는 기도. 하나님, 제가 이거 했는데 이제는 제 기도 들어주실 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찬양 사역을 하는데 성대는 결절이 오고 연애를 하면 깨지고 친구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열면 뒤통수를 맞고 부모님 사이에 어려움들이 생겨나고 엄청난 원망과 분노의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워졌죠. 왜냐하면 제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원망과 의문과 분노가 있는데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뭘 하는 거죠? 우리 아까 예수전도단 팀에서도 너무너무 잘 섬겨주셨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배하시도록 격려하고 돕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을 누구에게 하자니 다 성도님들이 시험 드실까 봐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꽤 길게 이어지면서 결국 전도 못하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당시 전도 폭발 시범팀이셨고 저희 외할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한 교회에서만 300여 문을 전도하신 분이신데 정작 그 딸과 손녀는 왜 하나님 믿어야 돼? 라는 질문에 그냥 천국 가. 근데 하면 안 되는 게 좀 많아. 라고밖에 못하는 기쁨과 감사가 없는 그리스도인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왜 세웠을까지 막 의문이 드시죠. 그렇게 살아가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서인가부터 제 인생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감사한 만남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왕따 경험이 많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사람들은 다 나를 안 좋아한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하나님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어요. 늘 왕따 당할 때에는 제가 이런 말을 일기에 많이 썼거든요. 사람들도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데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눈에는 내가 얼마나 부족할까. 이렇게 늘 자신 없고 저를 학대하던 저에게 저렇게까지 나를 사랑해주는 친구들과 사람들이 있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까? 이 생각의 변화의 시점이 올 때까지 정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랑과 섬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까지는 알지도 못했고요. 한결같이 저를 품어주고 제 곁에 머물러주고 제 밑바닥도 없는 슬픔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울어주고 제 마음이 궁금하다며 질문해줄 친구들을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쌓이고 쌓였을 때, 그 사랑이 제 안에 쌓이고 쌓였을 때 그제에서야 제가 하나님 앞에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믿으려고 막 애썼던 하나님, 혹시 질문하면 실망하실까 봐 두려워서 묻지 못했던 이 질문들을 제가 하나님 앞에 던지고 씨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겪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제대로 질문해 본 적이 없어서 사단이 늘 저를 공격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냐면 은주야, 너 지난 일을 생각해봐. 너 그때도 하나님 믿었는데 너 안 좋은 일 정말 많이 겪었잖아.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도대체 뭘 믿고 네 삶을 맡기겠다는 거야? 그럼 그때마다 제가 막
동공 지진이 일어나고 제 마음이 막 요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제 과거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니까 애가, 슬픔의 노래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레미야 애가가 있죠. 그 애가요. 시편에 생각보다 무섭고 당황스러운 기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 막 악인들의 일을 꺾으시라고,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라고, 언약을 하셨다면 지키시라고 항변하는 기도들이요.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6절입니다.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막 이런 표현과 기도들이 가득했어요. 근데 정작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되게 정돈하고 나갔었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할 때는 제 안에 모든 슬픔들을 가리고 숨겨놓고 제가 부모님께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었듯이 그 괜찮은 모습으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찬양 인도를 했는데 제가 부르던 찬양엔 사실 그런 가사들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감사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이라는 책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늘 함께 기도하고 노래하는 공동체의 고백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도 이 시편으로 고백하며 자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이 이 시편 22편으로 기도하셨거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의 표본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가 아니라 주님이 답이시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정말 신뢰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깊고 가장 무겁고 가장 어려운 질문을 던지실 수 있던 것이었다고 생각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서로 좋아 보일 때만, 도움이 될 때만 의미 있는 관계가 아니라 저의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계속 꺼내어도 도망치지 않으시는 분, 진짜 저를 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질문 한 번만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작정하고 씨름하기로 했어요. 약간 협박을 곁들여서. 하나님, 신약 성경 다 읽을 때까지 제발 뭐라고 한마디라도 하세요. 그냥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저 좀 설득해보세요. 아니면 저는 일단 직업 바꿀 겁니다. 전도사 아닌 것 같아요. 전도 못하는 전도사. 아, 너무 수치스러워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 삶에 제가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들에 대해 제발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나눌 곡은 그때 제가 하나님께 대들다시피 기도하던 때의 마음이 잘 담겨있는 곡입니다. 이제부터 들으실 때 당황하실 수 있어요. 교회에서 저런 가사로 노래를 한다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참되고 깊은 신뢰의 관계에서만 들을 수 있는 깊은 애통함의 노래로 이 시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그날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만의 그날이 아니라 오늘 많은 기도 제목들 들으셨죠? 우리 이웃들의 그날,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그날, 또 지난주 이태원에서 큰 아픔을 겪으신 분들, 그 친구들, 그 가족들의 그날을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그날 가슴 속에 묻고 살았던 그날을 기억해요. 그날을 기억해요. 여전한 기억 속에 그날 마냥 덮어두고 싶었던 그날을 기억해요. 그날을 기억해요. 당신은 주지 않았나요? 다른 이들에서 둔 위로가 아닌 당신께 듣고 싶어요. 가슴 속에 묻고 살았던 그날을 기억해요. 그날을 기억해요. 그날 여전한 기억 속에 그날 마냥 덮어두고 싶었던 그날을 기억해요. 그날을 기억해요. 당신은 어디 계셨나요? 왜 날 지켜주지 않았나요? 다른 이들에서 둔 위로가 아닌 당신께 듣고 싶어요. 시간 잠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그날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었다고 그날 나와 함께 울었다고 그날 거기에 그날 내 곁에 성도님들께도 이런 그날이 있으시지요. 이런 아픔의 날들에 대하여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아픔은 하나님께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분명히 감정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이 슬픔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면 그냥 관심이 없으신 무감정의 신이실까요? 저는 그 질문들을 던질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플 때, 제가 왕따 당할 때, 제가 너무 괴로울 때, 제가 눈물 흘릴 때 주님 뭐 하셨어요? 어디 계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시작하자마자 제 입장에서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한 이름을 마주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 이름 이응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 뭐죠? 자신있게? 임마누엘, 그렇죠? 네, 아기 예수라고 안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무슨 뜻이죠, 여러분? 임마누엘?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는 처음에 그 이름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반갑지가 않더라고요. 두 가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에 차 있고 사람들을 얼마나 증오하는지 아신다면 하나님 절대 제 옆에 같이 계시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진짜 함께 하신데 제 인생이 이렇습니까? 이 분노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시면 화가 났어요. 역시 저런 멋진 일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지. 이런 일은 꼭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일어나. 그리고 그 진통 가운데 저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8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얽혀있는 그 뭉친 실타래를 풀어가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많은 분들은 이미 암송하고 계실 텐데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면서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남겨주시겠어요? 너무 수없이 외웠던 말씀인데 성령님께서 제 안에 일하신 것이겠죠? 앞부분에 나눈 것처럼 정말 오래 왕따를 당했던 저에게 초등학교 때 한번 왕따 당하니까요. 사람 대하는 게 어려워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 소원이 뭐였냐면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TV는 사랑을 싣고라고 아세요? 아시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시죠? 제가 거기 나가서 거기 원래 되게 훈훈한 프로그램이잖아요. 친구, 선생님 찾아주는 프로그램인데 제 꿈이 뭐였냐면 성공해서 거기 나가서 나를 늘 놀리는데 그 주동자가 있었거든요. 그 녀석을 찾아서
전 국민적 수치를 주고 왜 그랬냐고 물어본 다음 사과를 받아야겠다. 제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 보면 저는 요셉이 애굽 총리 될 때 되게 굉장히 감동하고 막 형제들이 그 앞에 절하는 걸 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꿈이어라 기도하고 막 아브라함에게 축복과 저주의 권세를 주시면 아멘 하던 친구가 저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할 때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에만 사로잡혀 있었어요.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해하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은혜 받았던 거죠. 언젠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 그거 나에게 주실 거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 삶에서 그 일이 없었던 것, 그것에 그렇게 분노했던 것은 아직 내가 훌륭하지 않아서 하나님 그 권세를 주시지 않았구나. 그래서 늘 분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괴로웠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날은 정말 그동안 한 번도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한 줄에 사로잡혔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무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순환을 다 겪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조금 전까지, 불과 얼마 전까지는 예수님의 기적에 환호하다가 예수님 제자라고 막 소문내고 싶어하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사이에서 그 시혜를 받기를 즐거워하다가 금세 뒤돌아서서 예수를 못 박아라 외쳤던 군중들, 공생의 기간 동안 약 3년 데리고 살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밥 먹이고 함께했던 제자들의 무지함 그리고 배신, 끝까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수많은 가르침을 하나도 이해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제자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꼈던 제자 베드로의 배신과 자신을 헐값에, 뭐 큰돈일 수 있겠지만 생명과는 바꿀 수 없는 가격에 팔아넘긴 한 제자, 이 모든 것을 겪으신 예수님이 저였다면 나 이제 니네 지긋지긋하거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힘은 줄 테니까 나 갈게 해서 승천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 다른 이야기 하시는 거잖아요. 기억하니 내 이름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내 이름이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알고 모든 고통의 무게를 알아. 내가 다 경험해봤어. 나는 하나님이지만 나는 나에게 찾아온 고난과 죽음도 피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너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내 온몸으로 느꼈어. 그래서 나는 이제 말해. 나는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나는 떠나는 게 아니야. 난 이제 너희에게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나와 동일한 성령을 보낼 거야. 그래서 진짜 너희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 거야. 그동안 드문드문 읽었던 수많은 예배 서적들, 예배 자리에서 들었던 설교들, 찬양의 가사들,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수많은 만남들, 그 행간 사이사이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상상할 수 없는 전율이었어요. 그제야 전도할 수 있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큰 기쁨으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떤 분께는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뭐 무슨 의미인 거죠? 제가 다 알고 있었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 말씀과의 그 진한 마주침 이후에 사실 제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과거의 경험들로 인해 아직도 때때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괴롭고 예민하고 어렵습니다. 교복을 입은 친구들을 보면 주눅들어요. 하지만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과 그 약속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제 삶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함께라는 그 깊이의 의미를 알게 됐던 인상적인 순간이 있어서 하나 나누고 싶은데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첫 일주일이었어요. 처음 살림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단품 요리가 훨씬 식탁을 차리기 쉽다는 거 아시나요? 무슨 탕, 전골, 찌개 훨씬 쉬워요. 막 다 때려 넣고 오래 끓이면서 적당히 이것저것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어머님들이 격하게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요리에 서툴다 보니까 매일매일 볶음탕, 찜, 전골 이걸 했는데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매일 저녁이 너무 과하다고 느껴졌는지 간단하게 밑반찬이랑 밥을 먹자는 거예요. 간단하게요. 간이 크죠? 누나한테 어디? 땡! 식사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다 웃으실 텐데 밑반찬 하는 거 하나도 안 간단하고 하나도 안 쉽잖아요. 깻잎 장았지만 생각해도 하나하나 다 씻고 손질하고 미리미리 양념 발라서 눌러놓고 해야 먹을 수 있잖아요. 아, 황당한데 그냥 습관처럼 왜냐면 엄마랑 살 때는 냉장고에 다 그게 있었으니까.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죠. 결혼 전에 친정집에서 어머니랑 살 때는 그런 밑반찬이 무슨 붙박이 옵션처럼 늘 있었거든요. 제가 토끼냐고 맨날 따졌는데 어머니랑 같이 안 살고 제가 수고하지 않으니까 그 밑반찬은 없는 게 원래 기본값이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거든요. 빨래는 세탁기가 하지 네가 하니? 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빨래는 제가 해야 된다는 걸요. 일주일 만에 수건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 빨래는 어머니가 하셨던 거였어요. 제가 외출했을 때 아니면 제가 자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반찬을 하시고 빨래를 하시는 수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일하시는 순간을 제가 잘 보지 못해서 저는 그게 늘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네, 그날 저는 어머니의 부재 속에서 처음으로 아, 엄마가 나를 위해 일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또한 이와 같은 의미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한 영원히 하나님의 온전한 부재를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조금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수많은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내가 일하고 있어. 그 주님을 만나고 썼던 한 곡을 나누고 싶은데요.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평강을, 그 안전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손